네, 반갑습니다. 8월 2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그리고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초청 강연회가 있는데요.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강연회를 엽니다. 그래서 032-508-9680번으로 문의하셔도 되고, 문의 안 하시고 그냥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홍보를 안 하고 유튜브로만 말씀을 드리는 만큼 유튜브를 보고 자발적으로 많이들 참석하셔서 많은 노하우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기 앞서 가지고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상로 육감투자 월화수 1시 50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는 강보합권, 그리고 니케이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고, 그리고 환율이 1202원 74전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1200원대 위로 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단 약세 기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약세 기조에서 이 정도는 그냥 건전한 구간에서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제 조금은 무게를 두고 이 환율이 약세 기조 넘어갔다 하면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조금은 평균치식이 안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환율을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요걸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1196원 1200원 선을 기준으로 조금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이잖아요. 1200원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120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적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1200원이라는 가격대는 우리가 평균적인 가격대를 본다면, 자, 요 밑에, 요 정도 선이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1100원대거든요. 그 1100원, 1200원대는 이런 작은 박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적인 부분이 놓여 있고,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환율이 크게 급등을 하고, 2009년도, 그리고 2013년도까지 환율이 1200원 위에서 움직였을 때, 이런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원화 약세 기조를 보였던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결국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환율에 대한 도움도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환율 자체가 원화 약세 기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보다는 상대적인 수치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쟁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일본에 대한 약세 기조와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조 자체를 비교를 해서 본다면, 자, 요거는 좀 지울게요. 유로, 이거 안 지워지네. 안 지워지니까 뭐 그냥 놔두고 볼게요. 놔두고 본다면, 자, 넓게 요것도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요 구간, 이 위에 있을 때가 뭐냐, 위에 있을 때가 일본의 엔화에 대비해서 약세 기조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2000 언제냐면, 역전이 된게한 원화가 약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 그리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 2013년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자체가 지금 현재 현대차에 대한 주가 추이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 2013년도까지 강세를 보였던 구간. 그럼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기조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아차. 기아차도, 자, 보세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까지
이런 상승을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빠져버렸거든요. 요 구간을 고려를 하고 감안을 한다면 지금의 뭐랄까요? 이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결국에는 엔화와 원화에 대한 간극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만큼 수출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도요타라는 차가 있고 그리고 현대차가 있다. 그러면 이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도요타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성능이더라도 도요타가 더욱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왜냐? 엔화는 약세였기 때문에 원화는 그동안 강세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대를 못하는 구간이고 대신에 지금은 어때요? 간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평가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율의 레인지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수출주들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율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절대적인 구간에서 1200원대가 워낙 약세다. 자, 워낙 약세는 맞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중국도 위안화가 어때요? 약세죠. 그러면 엔화는요? 엔화도 약세입니다. 유로화도 약세입니다. 달러는?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 우리도 약세 기조로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관세 부과에 대한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본인들의 국가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런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 통화량에 대한 확장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만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 그런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옳지 못하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오므랑 개구리처럼 작은 그냥 틀 안에만 갇혀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과 환율 그리고 금리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이 물길 자체가 똑같이 보이더라도 조금씩 물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물길을 좀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거기 시장 특징을 같이 보시면 1번 뭐 트럼프의 형 믿고 가도 되지. 오바마는 경제를 살렸어. 요런 트위터에 대한 멘션을 우리가 트럼프한테 날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트럼프가 오바마를 제일 싫어하죠. 그만 오바마와 경쟁 관계,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을 트럼프는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자격지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식이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주식이 빠지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경기 선행지수로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주식이 빠진다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재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주가가 빠진다. 과연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트럼프의 재선에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더 유리할 것이냐 그 부분이죠. 뭐가 더 유리할 것이냐. 그러면 트럼프가 재선을 함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더욱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하는 게 더욱더 유리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판단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저는 주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주가가 올라야지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말을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부실하다 아니면 건전하다, 그것은 그게 물론 중요하죠. 물론 내실이 꽉찬 경제가 돼줘야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성장을 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당장에 주가가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들 나라의 경기 부양책을 쓰는데, 미국도 그런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써서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증시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뽑아봤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도, 간밤에 끝났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소폭 하락은 했지만 결국 고가 권역 26,600, 그리고 저가 25,500에 대한 작은 박스권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박스권 안에서 하단에 대한 지지적인 부분 자체가 꾸준히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하루 만에 바뀐 외국인 마음. 외국인의 마음은 갈 때, 이렇게 적어봤는데. 원래 여자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죠. 또 여자분들은 또 남자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다들 남자는 여자기 나름 아니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일단은 하루 만에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볼게요. 외국인들이 한 1,294억 정도 매도를 했고, 거기 연기금이 1,524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 금융투자 매도, 투신 매도를 했습니다. 투신은 중요하다 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조금 나타났는데, 특히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오늘 전기전 접종에서도 마지막에 다시 조금 돌아섰어요.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거기 운수 장비, 자동차에 대한 매수가 조금 유입됐다. 그래서 자동차 종목군, 완성차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좀더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연기금이 상당한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연기금이 지금 지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 특징이 뭐냐면 결국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는 거예요. 이런 저가 매수가 유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좀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지수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600포인트, 1950포인트, 요 포인트 기점으로 해서 지금 돌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요 자리 위로 이제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끊어먹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더욱더 줄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힘 있게 뭔가를 치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멘텀이라는 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좋은 뉴스가 뭐가 있을까? 한국 증시에서 좋은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뭐 딱히 떠오른 게 없어요. 그 나쁜 뉴스는 뭐가 있을까? 마찬가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지금 이런 상황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그냥 횡보성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좀더 높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상방을 열어놔라, 그런 것도 제가 볼때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방이 무조건 빠진다, 그런 것도 어렵다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게 이런 횡보성 장세, 방향성 없이 흘러갈 텐데요. 지금은 그런 힘든 구간이 좀더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를 쳤는데, 저는 지수가 좀 더, 다시 밑으로 좀더 내려온다면, 19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요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간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지수를 좀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부분에서 포지션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가는 종목보다는 저가 매수세가 유효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은 종목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우선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는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등 붙이는 제약바이오, 지수 연계성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실제적으로 이제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의 아직까지 상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이 성공을 했고, 마찬가지로 오늘 뭐 헬릭 스미스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메디톡스, 그죠? 그리고 지금 신라젠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 그냥 양상이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지금 신라젠도 빠져나갔네요. 신라젠도 빠져나갔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 스미스, 그죠? 메디톡스, 휴젤.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네. 원래 6개 됐는데. HLB도 좀 빠져나갔고, 신라젠은 15위권 안에서 멀어졌습니다.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그때 시대에 대한 트렌드, 유행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나, 둘씩 종목군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뭐랄까요, 좀 분위기가 조금 당분간은 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볼수 있고. 다만 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단기간 반등은 좀 다들 나타날 거예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에 반등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빠졌던 구간이 이런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했던 것이 우리가 그때 한번 같이 계산했는데, 복습 겸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가 권역 자체가 9769, 9769였고, 이제 저가 권역이 57498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등 파동이 얼마였어요? 82,300원, 73,000원. 그러니까 73,000원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걸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82,300원. 그러니까 딱요 자리. 여기 딱 걸리고, 여기서 빵 치고, 빵 치고, 빵 치고, 여기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하락이 여기까지 반등 파동으로 이미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을 또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등 없이 빠져버렸대요. 자, 그럼 여기 가격대 자체가 우리가 뭐 79,200을 잡을 거예요. 아이고, 79,200원. 그러니까 38,200원. 자, 그럼 반등 최소 53,000원에서 64,000까지 나오는데, 64,000원은 조금 힘든 가격대라고 보고요. 그럼 54,000원이거든요. 54,000원 정도 되면 이 가격이 여기 앞에서 투매로 이제 떨어졌다. 요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런 가격대에서는 한 번쯤에 대한 반등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한요 정도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앞에서 있는, 이제 지금 단봉 형태를, 지금 요봉이 지금 띄었잖아요. 그죠? 그럼 한 52,300원, 53,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한 번에 대한 반등이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인 거고, 마찬가지로, 같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24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 이렇게 한 번만에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10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0%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4만 가치 계산을 한번 해보죠. 24만 9천 원이 249793. 밑에 10981호잖아요. 그럼 여기 16만 3천 원에서 19만 6천 원. 16만 3천 원. 19만 6천, 요 자리. 자, 거의 다 왔죠, 사실. 거의 다. 지금 일단 요 자리는 지금 현재 돌파가 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 이 19만 6천 원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19만 6천 원이 또 매물권으로 봤을 때 악성 매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지로 보면 안 되고 저항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19만 5천 원 자리에 다시 한번 더 삐져 넣을 때, 이탈이 될 때,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이때쯤 뉴스를 한 번씩 내보내 줄 수 있다. 그런 관점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뭘 한번 봐볼까요? 뭐 이렇게 두 가지 뭐죠?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헬릭스미스 한 개 더 봅시다. 이왕이면 휴젤도 한번 같이 볼게요. 휴젤도 파동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서 빠진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 여기는 이제 반영이 되죠. 647500.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빠졌던 요 가격대가 471400. 아이고. 538580 538, 그죠? 580. 딱 여기서 여기가 딱 빠지니까 반등이 딱 거기까지, 요 가격대까지 딱 올라오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 딱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빠져버렸는데, 그럼 이 디파동은 이거는 따로 별개로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빠져서 여기까지 이제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반등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마디적인 부분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54만 원대, 밑에 자리가 얼마였어요? 22만 7600원. 와, 많이 빠졌었네. 42만 원, 34만 6천 원. 42만 원 딱 맞죠? 지금 이 42만을 기점으로 맞고 빠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42만을 기점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42만원대가 상당히 지금 돌파하기 힘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바닥 찍었다 이게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 물량들이 차익 매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상방 자체를 열어서 그냥 홀딩보다는 상방을 닫아놓고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파동으로 따졌을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등 파동, 여기가 한 파동 안에 놓여있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서 여기까지가 또 한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1번이고 요 2번이거든요. 그러면 요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다른 뭔가의 파동이 조금 더 존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제약바이오에 대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데, 그런 가격대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반등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자, 4번. 디스플레이 장비주 상승 시세 연속성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은 또 이때까지 안 움직였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올랐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통해서 올렸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도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도 물론
반도체 소재도 물론 많은 일본산이 많지만, 거기에 디스플레이 소재도 일본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뿐만이 아니라 장비도 일본산이 엄청 많아요. 그냥 이것을 국산으로 바꾸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같이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시세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있거든요. SFA가 지금 보면 앞에서 올라왔다가 우리가 여기서 있죠. 금요일 날. 여기서 올라왔지만, 아니다. 여기서 있지. 목요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여기에 대한 추세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익 IPS도 보겠습니다. 원익 IPS도 결국에는 여기서 올라와서 지지고 5일선 타고 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장비주들이 지금 죽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자체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야기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장비주들도 지금 안 올랐던, 낙폭이 컸던 장비주 오늘 다 반등이 나오는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좀더 감안했을 때, 지금 이런 장비주, 예전 SFA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정도로 다시 한번더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크게는 IT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또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게 5G인데요. 5G 지금 저가일까? 아니 고가일까? 자, 5G. 5G가 지금 보면 실적적인 부분이 다들 조금씩 달라요, 사실.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조금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계속적으로 붙어지는데,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군들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서진 시스템 보겠습니다. 하나씩 다 볼게요.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상당 부분 늘어났습니다. 그죠?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자, 주가도 이렇게 이제 반등을 이제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이버, 요거 조금 잡주죠.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V자 반등이 나왔어요. V자 반등이. 근데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실적이 보면, 자, 어때요? 흑자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만 3배가 뛰죠. 곱하기 3이 됩니다. 요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안 올랐던 것들, 지금 우리로 요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안 오르고 있는데, 자, 요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아,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였구나. 근데 매출로만 봤을 때는 지금 매출은 상당히 뛰었거든요. 요건 이제 시기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상당히 낮네. 지금 매출 원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영이 다 돼버렸구만.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그냥 마구잡이로 오르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결국엔 실적적인 분위기 따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반등이 먼저 나타나고 늦게 나타나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적적인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시기예요. 예전에는 무턱대고 우리가 뭐를 제가 기억하라 했어요? 5G 얘기하면 제가 이 사진 한개 보여드렸죠. 항상 이 사진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라 했죠. 통신 관련 이거고, 첫 번째로 올라가는 애들이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관련 주고, 두 번째로 올라가는 애들이 요거고, 그죠? 거기에 오이솔루션 AI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얘네들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 다 가거나 마지막에 이제 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들썩들썩 할수 있다.
기타적으로 엔텔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전에는 이런 스텝별로 우리가 구간을 나눠가지고, 아, 지금은 안테나 관련주가 잘 가니까 이 안테나 관련주 중에 찾아보자. 그래서 뭐 에이스테크나 솔리드 이런 것을 발굴해놨던 것처럼,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지금은 아, 이런 중계기 업체들, 이런 안테나 업체들, 이런 네트워크 업체들 중에서도 좀 더 매출적인 분위기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 통신 장비들은 SK, 뭐 KT, LG U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 A라는 기업이 SK에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B와 C에 많은 납품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통신사가 갑입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이 업체들은 다들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B라는 업체는 LG U 플러스 납품한다. 근데 이 기업이 여기와 동시 납품이 들어간다. A가 C, 이 LG U 플러스가 C를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KT라고 딱 떠올려서 KT에 납품한 업체 이러면 뭐 가온 미디어, 그 LG U 플러스에 납품하던 업체 삼지전자, 코이버, 이렇게 딱딱딱딱 뭔가 이렇게 이제 틀이 잡혀 있다는 거. 지금 통신사가 어디가 얼마만큼의 공격적인 뭐랄까요,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밑에 달려 있는 협력 업체들에 대한 매출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5G는 결국에는 실적적인 분위기가 연관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가 봤던 것이 이제 KMW나 이런 것들 매출이 한 12배 정도 됐지 않습니까?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거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 했잖아요. 5만원씩 결국 내려오잖아요. 결국 내려오니까 반응 나오거든요. 그때 아나운서 그 환경 했을 때 아나운서가 뭐라 했어요? 그까지 빠지겠어요? 이랬죠. 그게 빠지잖아. 그게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또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이 조금씩 나오겠죠. 이게 갑자기 팍 무너져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기억해서 유념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5G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내일장 관심주 오늘 인바디. 자, 뭐 오늘 환경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인바디 방송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서 마지막에 25,750원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라는 게 있죠.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더 빠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엘컴텍, 얼마 금값 얘기하면서 엘컴텍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점점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자, 텔레칩스 대장화금. 자, 오랜만에 다시 돌아서 텔레칩스, 요기업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넘어가는 흐름인데요. 요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3조 투자에 대한, 정부 발표도 있었던 만큼, 경제부 총리가 발표를 했죠. 거기에 따른 이런 기업들도 수익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뭐 소프트웨어 산업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정하고. 아, 이게 징해요. 여기서 한번 뽑아냈다가 또 빼거든요. 또 빼고 다시 올려봤다가 또 빼죠. 또 다시 한번 또 하는데, 요번에 만들 수 있어요. 유한양행 관련 이제 원료 시약을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야, 이번엔 안 갈까요? 이번엔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항상 보면 이 기업은 지금 보면 바닥을 좀 많이 오랫동안 다지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걸리는데요. 이번에 올라오면 저는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보셨고,
최근에 이제 횡보성 장세가 개별주 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루즈합니다. 그게 이런 시장도 있고 또 다이나믹한 시장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시장도 우리가 잘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어제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제가 답변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걸 보고 고민을 한번 해보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취미로 그냥 아유 뭐 한번 하루에 한 개씩 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했는데 어느덧 이곳을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래서 저도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요 정확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질 좋은 뭐 이쁘게 꾸미지는 못하겠지만 좀 더 질 좋은 부분 좀 더 확률 높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하시고요. 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활의 일부가 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